평소 유람선을 좋아한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우리나라의 3만 톤급 호화 유람선에 지어진 크루즈라는 독특한 테마를 갖고 있는 이색 리조트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크루즈 모양이란 독특한 비주얼로 CNN에서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호텔 13위에 선정되었고 땅 위에 있는 최초의 럭셔리 크루즈라고 불리는데요. 와, 크루즈 모양의 리조트라니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곳은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헌화로에 위치한 정동진 선크루즈 호텔 앤 리조트입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경치와 조형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진 찍기도 좋고 배 모양의 이색 건축물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정동진 선크루즈 호텔은 눈부신 풍경이 펼쳐져서 그 풍광을 보고 탄성을 자아내는 관광객이 많다고 하니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이 안 가네요. 이곳은 콘도형과 호텔형 객실로 이뤄진 선크루즈 호텔과 프라이빗 풀빌라로 이뤄진 비치 크루즈로 나눠져 있는데요. 숙박비는 일반적으로 1박에 10만원 중반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객실에 따라 전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니 호텔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 주변 볼거리로는 전망대와 정동진 조각공원이 있는데요. 선크루즈의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정동진 조각공원에 가면 꼭 가야 하는 인기 명소 바로 천국의 계단인데요. 사방이 하늘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아름다운 사진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하늘과 바다라니 인생선 남기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모래시계 공원도 정동진 여행에서 빼놓고 갈 수 없는 명소인데요. 가족, 연인과 함께 바다 경치도 감상하기 제격이라고 합니다. 또 모래시계 공원과 정동진역 앞바다를 이어주는 해변으로는 정동진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간이역이 있는 해변으로 드라마 모래시계 촬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배 모양의 이색 건축물이라니 정말 신기하고 멋진데요. 관광명소도 다양해서 국내 여행지로 제격이겠어요. 지금까지 이색 건축물 정동진 선크루즈 호텔 앤 리조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정보 많이 가져올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